네, 안녕하세요. 골프하이 여러분, 헌터 박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컷 대칭 한번 하면요, 바로 민물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쏘가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쏘가리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쏘가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참고로 쏘가리가 얼마나 맛있냐면요, 은혜가 민물고기를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쏘가리 먹고 어부하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한탄강에 왔습니다. 아, 참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선글라스 끼고 허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눈 수술을 해가지고 끼고 하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탄강 가면 또 누굽니까 여러분? 아유, 어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우. 아, 저번에 또 쏘가리 한번 잡았었는데 이번에 또 쏘가리를 한번 잡아서 먹어볼 건데, 이 쏘가리가 사실 쉽게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꼬러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딱 오면요, 목표치를 항상 두고 오는데 그 목표치를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아, 쏘가리가 또 한탕에 좀 유명하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유명하죠? 아, 모르겠어요. 쏘가리 금치장이 18cm죠? 네네네. 그 이상만 되면 모조리 다 쳐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어부님 배 타러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요거 살짝 허세 있어요. 아니, 어부님 좀 도와드릴까? 햇빛 가르기예요. 여러분, 청해 어부님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어부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아, 근데. 예? 모순인데요. 제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할게요. 어, 괜찮아요. 괜찮죠? 머리 대주세요. 좀 넣어드릴게요. 네, 아, 됐다. 어때, 햇빛. 자, 여러분, 오늘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 한 8번, 9번 오면서 처음 오는 포인트거든요. 여기는 화적연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전투기 뭐 닮았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랬지? 아무도 모르시는 건데. 여기서 35년 살았는데 모르겠어. 약간 제트기 닮았다. 그래서 화적연이에요. 네, 이게 또 다른 무슨, 아, 기억이 안 나요. 여기가 근데 문화재예요. 아, 문화재인데 괜찮나요? 이 앞에서만 앉아보면 되거든요. 이 둘 앞에만. 아, 그리고 갈 곳은 저 밑에. 그리고 저 밑에 쪽에 설치해둔 강망에 고기가 있죠. 확실히 있나요? 확실히. 그냥 배에 앉아서 우리 티키타카나 할까요? 그냥 노가리나.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물이 다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옷을 해놨어요. 혀가 기지네요. 여러분, 이게 의자입니다. VIP. 아, 감사합니다. 아, 배가 더러워질까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살짝 저시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이, 어부님 씻고타.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이게 쏘가리의 금어기가 여러분 6월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기는 4월 7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장어 금어기 끝났어요. 그럼 장어 나오면 이제 바로 집에 들 거.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돌 뒤편으로 왔는데 장난 아닌데요. 여기 수달 은신처예요. 수달도 있고 자라. 자라랑 수달이 와서 쉬는 곳이구나. 가마우지요. 어디 어디요? 저기 날아가는 거요? 네, 저 가마우지요. 때려주면 되는데 지금. 왜요? 이제 고기 엄청 먹어요. 가봐 드실까요 그러면 한번?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숨어 살기 너무 좋은 그거다. 발자국 있죠. 오, 여러분, 저기 발자국 있어요. 아니, 뭐 보트로 사파리 타는 것 같아요. 저번에 강망이랑 통발이 있잖아요. 뭐부터 보나요 오늘? 강망이요. 사실 통발보다 강망이 많이 들어오죠. 아, 강망 많죠. 오늘 날씨 좋아서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오늘 놀러 나온 것 같아요. 뱃놀이. 여기 있습니다. 낮은 곳에 놓으셨네요. 이게 유도망이라고 하는 건데 유도망을 따라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가 따로 필요 없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이쪽 세 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얕은 데 있으니까 자세히 보인다. 근데 얕은 데에다가 하면 사람들 손이 탈 수 있으니까. 또 여기는 관광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둘레길이라서 최근에 제 거 누가 끌어먹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나왔습니다. 오, 오, 뭐 이거 죽어 있는데? 오, 야, 오, 있다, 있다. 쪼가리야, 벌써 있다고요? 벌써. 우와. 이 정도입니다. 오, 저기 있네. 두 마리 같아요. 아, 역시 여러분, 어부님이랑 오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가져오세요. 어떻게 또 쏘가리 막 속속 이렇게 나올까. 저기 메기도 있는데. 아, 메기 죽었다. 그죠?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다. 우와. 세 마리. 세 마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쏘가리입니다. 호피문인데 여기 자가 있거든요. 네, 힘 빼매. 25 괜찮은데요? 쏘가리는 제가 가져가서 어부님이랑 회로도 먹고 매운탕으로도 먹고 할 거기 때문에 살려놔야 돼요. 들어가라. 이건 뭐예요? 누치죠? 이건 누치요. 오, 야야야, 개날뛰네. 가만있어. 이렇게 이거 필러 쳐맞았네. 우와, 누치 크다. 누치 파셔야죠. 가져가야죠. 누치도 킵이고. 이쪽은 하하, 애매하네. 20은 되거든요 여러분. 방생할까요 근데? 방생하시지 좀 아깝습니다. 여기도 있으니까. 어디요? 얘가 좀 더 작다. 얘를 살려주고 얘를 가져가. 아, 어쨌든 그죠 그죠. 금지체장은 넘으니까 여러분. 얘 키. 어머, 여기 있어. 조심하세요. 가시가요. 얘는 가시가 있고. 최근에 여기 뚫었잖아요. 어디요? 여기요? 네. 거의 뚫리신 것 같은데? 장갑을 두 겹을 꼈는데 뚫리고 거의 여기로 나올 뻔했죠. 웃다가 방금 쏠 뻔했네. 자, 얘도 한번 재볼게요. 얘도 사실 금지체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딱 19에서 20 나오거든요. 4년수죠.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어차피 다 커서 다시 들어오니까. 조심히 가. 어휴,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짱나니까. 여기도 어디요? 이런 거 살려주세요. 아, 답자루. 줄넙자루인데 안 놈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수컷은 보라색깔 채색을 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예뻐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관상으로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자, 방생. 나머지들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뭔가 처음부터 이러면 첫 거발이 개 거발이라고 생물 유튜버들 안 나오거든요 더 이상. 오, 일단 고기는 있어요. 아니요.
거기 뭐 뛰던데 납자루예요? 납자루요. 납자루 저기서 키우신다고 합니다. 관상어 세 번째 강마. 우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오 왜요? 치어 엄청 많아요. 오 여기 막 물고기 조그만 거 다니신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초 사이에서 치어들이 숨어가지고 나중에 커져서 어부님한테 잡히는 거거든요. 잘 보존돼야 되는 산란하는 장소인가봐요. 산란 장소에 또 이렇게 강마. 튀어 튀어 그렇지. 오 뭐야 개 큰 거 있어. 잉어 잉어 잉어. 와. 잉어 좀 작은 편인데 크진 않은 거예요? 크죠 보여 원래. 원래 어부님이 잡으신 잉어 중에 그물이 낀 애가 있대요. 여기가 껴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우와 거짓말 같아요. 나와라 나와라. 오 얘가 순놈이에요. 오 여러분 진짜 약간 보랏빛 채색을 띠네요. 얘는 안 놔주나요? 놔줘요. 낮자를 그냥 다 놔주시는구나. 네. 아 진짜 예쁘다 여러분. 예쁘죠? 손가리가 먹어서 우리가 먹자. 아 그럼 너도 먹어라. 어 동사리 아니에요 저거? 맞아요. 오 동사리가 사나워요. 여기 문거 보이시죠? 이빨도 엄청 세고. 오 야 안 놓는데? 야 그거들 껴들 펀치랭키야. 자 여러분 동사리를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밥을 안 먹는데 살아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냥 제가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얘 어디 가져가야죠? 네 살려주세요. 역시 어부님 딱 필요한 것만 잡는. 잘가. 와 바로 사라져. 건방진랭키 한 1m 정도 돼서 만나야 욕이 돼가지고. 오 이거 미꾸라지예요? 아 얘는 뭐라 그러던데 종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댓글에 달렸었는데. 얘 놔줄까요? 아니요. 한번 떠봤는데 덥성 부르시네요. 종개 종류인갑다.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미꾸라지 종류가 있어요. 종개, 참종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통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통발 걷을 때는 자리 차지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로 먹을 쏘가리는 잠깐 육지에 빼둘게요. 이거 막 왜가리기나 가마우지 애들이 들고 가면 어떡해요? 유튜브 강 나오는 거죠. 오 뱃놀이. 해변에 나오셨잖아요. 네. 저녁 하시고 이렇게 계속 물에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알긴 잘했었는데. 아 진짜요? 어차피 근데 수영 못하지만 여기가 수영 잘해도 위험해요. 여기는 갑자기 쏙 빨려 들어가요 사람이. 바다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계곡도 그런 지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만 일렁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바람이에요. 오늘 뛰었는데 덥석 바다 먹어주시려. 나중에 은혜 쫓아내고 혹시 저희 집에서 촬영 한번 초대만 해주세요. 은혜야 너 롯데다 너보다 훨씬 잘 치셔. 저는 거기에 반만 주세요. 은혜야 너 아웃이야 임마. 아 또 이거 통발 GPS 나왔습니다. 이걸 던져가지고 어부님이 통발을 어유 바로 원킬 걸으셨다. 아유 어부님 아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부 엉덩이 보세요. 이거 지금 2년째 입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나 주문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물살이 엄청 센데요? 물살 세다 여러분. 저기 있는 통발 나이키로 휘었는데 왜네 이거. 혹시 몰라요 이런데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통발. 오 이거 오래 있었나 보다. 지금 낙엽이 이렇게 너무 많이 껴가지고 거의 안 들어오죠 이런 경우. 낙엽이 막고 있으니까. 아 낙엽 잡았다. 낙엽 방생 조심히 가. 오 꺽지. 어 꺽지 있어요? 이야 진짜 꺽지 말씀하셨는데 다 파악하고 계신구만. 어부 4년. 제가 처음 봤을 때가 2년 전이었나요? 맞아요. 그죠? 그때는 뭐 잡힐지 모르죠. 꺽지요. 우와 꺽지 두 마리 잡혔네요. 꺽지가 워낙 작은 어종이라서. 그죠 이게 결코 작지 않은 거잖아요. 네. 자, 여러분 요 녀석이 바로 꺽지라고 하는 녀석인데 딱 봐도 그냥 싸나게 생겼습니다. 얘네 성격이 바다에 있는 우럭이랑 비슷해요. 걔들도 닥친 다 처먹거든요. 얘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먹어보니까 키울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얘 쏘나요? 독 있어요. 이런 리바. 자, 여러분 여기에 퉁가리라고 하는 맥인데 맥개인처럼 생겼습니다. 머리 그 다살이에요. 아 이거 오! 다 살이네요. 맛있어요. 그리고 얘네 여러분 지금 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시는데 원래 작잖아요. 네 그게 거의 다 큰 거라고 보시면. 아 이게 다 큰 거예요? 네. 이거는 주로 뭐로 먹나요? 매운탕이요. 역시 매운탕 전문 세천가든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독이 있기 때문에 여기 꺼져버려. 오 잠깐만요. 왜요 왜요 왜요? 꺽지가 더 커요. 쏘가리인 줄 알았네. 오 얘는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죠? 이 정도면 큰 거예요. 그리고 배 보시면은 얘가 뭘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먹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봐봐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얘가 혹시 입 잡아도 돼요? 입 잡는 거예요. 원래 입 잡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해? 아 이렇게. 근데 얘가 원래 더 벌려야 되는데 힘이 좋아. 아 한탕은 고기 힘 좋네. 깨알홍보. 이야 이거 뭐 먹은 거죠? 종양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얘네가 엄청나게 식성이 강해가지고 너무 매력이 있는데 먹겠습니다. 들어가. 이제 초보티가 안 납니다. 우와 뭐야. 자 여러분 이게 대농갱이라고 하고 빠가살이라고 하는데 빠가빠가 소리 내가지고 빠가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느러미를 비벼서 내는 소리라고 해요. 그리고 미꾸라지 그리고 퉁가리가 많이 나오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다 퉁가리. 지금 퉁가리가 세 마리 나왔습니다. 여기서 퉁가리가 좀 귀하거든요. 다른 데도 많이 없어요. 어, 허벅지 보세요 여러분. 아 퉁가리 또 나오네. 두 마리 더 나왔어요 퉁가리. 자 여러분 얘가 옴개구리라고 산개구리나 북방산이랑 자주 착각을 하셔가지고 드시다가 골로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돌도돌하게 그냥 봤을 때 아 이렇게 개역겹네 하는 이렇게 그냥 버려. 그리고 역시 첫급발이 개급발. 오 왜요? 오 왜요? 맥이 아니에요? 다행이다. 오늘 종의 다양성이 진짜 엄청납니다. 막 많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부님 클라스에 비하면. 오 야 맥이 쟤 왜 이렇게 하얘요? 자 여러분 맥이 사이즈 보세요. 아 훌륭합니다. 야 배가 왜 이렇게 하얘요? 모르겠어요. 세핑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들어가라.
자, 이제 여러분 통발을 다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통발 설치할 때 통발 닷을 던져놓고 어부님이 여기서 뱃놀이를 하시면 저렇게 쓱 나갑니다. 잘못하면 저 발 걸려서 같이 나가시는 게 계속하면서 안녕 그럼 이제 제가 손님 받고 뱃놀이 시작. 강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쏘가리 다시 챙겨주고 꺼져.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강마 왜 이렇게 감질만 나게 보세요? 있는 줄 알았잖아요. 어, 별로 안 튀는데요? 어, 있어요! 오, 소갈이, 소갈이! 커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금질 세 장만 넣으면 돼요. 두 마리다! 오, 거짓말! 오, 여러분, 역시! 오, 요, 큰데요? 재볼까요? 몇이에요? 25. 오, 25.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들어가라. 22에서 3, 22.5 되겠다. 챙겨야죠. 아까 20 조금 넘는 거 살려줄까 고민했었는데. 저건 뭐예요? 꺽지 새끼예요? 새끼요. 어, 귀엽다, 이거. 얘네 금질 세 장 없죠, 꺽지는? 꺽지는 없어요. 어, 그래, 잠시만. 놔줄게요. 저건 뭐예요? 아까 그거요. 근데 색이 다르네요, 얘는. 예, 살려줄 거예요, 불안한데. 네, 왜냐면 종기 종류 중에 기념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모른다고 잡아가시면 안 되고, 놔주셔야 됩니다. 네가 알아서 가. 어, 꺼져, 꺼져. 우와, 이거 납자루예요? 얘는 암컷이죠? 아, 그러네, 보랏빛이네. 얘 살려줘도 돼요? 네. 가서 짝짓게. 진짜 여러분, 끝발이 가끔 있거든요? 쏘가리 네 마리예요, 그러면 저희? 쏘가리 이렇게 잡으신 적 있어요? 이렇게 터져줄 때가 있어요. 어, 있다. 왜? 쏘가리예요? 저거 죽어 있는 거 아니죠? 저 매기. 아유, 다행이다. 매기야, 미안해. 미안한데, 다행이야. 오유, 큰데요, 쏘가리? 와. 제일 커요. 어휴, 어휴, 힘줘, 어휴, 힘줘. 안막인 줄 알았네. 낡은 안막이. 어, 이거, 안마. 우와, 몇이에요? 20. 26, 7 되겠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여기. 자연이야. 참고로 여러분, 쏘가리는 양식이 안 됩니다. 되게 어렵죠. 양식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왜 어렵냐. 쏘가리가 정자를 뿜을 때 엄청나게 뒤엉킨다고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질식싸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양식.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 있긴 있다고 합니다. 수정할게요. 가이드님이 맞거든요. 양식이나 자연산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만큼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저 어부니까 솔직히. 자연산 먹는 게 낫다. 방금 어부의 거만함 봤습니다. 자세도 약간 망 하나. 2년 전에 되게 어색해하셨는데 너무 기분 좋다. 내가 이렇게 사람 하나 망친 것 같아가지고 회사도 했지. 나 때문이란 말이 있던데. 맞아요. 라스트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솔직히 여기서 나오면 진짜 이거 개 잭팟이에요 여러분. 오오 튄다 튄다. 오유 뭐 엄청 많은데요. 꺽지 있다 꺽지 있다. 와 개코 개코 개코. 오 와우. 얘 30 되겠다 그죠. 네. 다른 것도 엄청 많아요. 모래무지. 우와 이거만 살면 비싸요. 아 이게 모래무지가 사이즈가 엄청 나. 오유 키스 한번 갈겨버릴라. 오요. 얘요? 큰 거는 좀 살려줘요. 왜요? 산란을 더 잘하기 때문에 강력자. 진짜 찬양하라 청년 어부. 낮아요? 네. 이렇게 맛있다고 자랑해놓고 조심히 가. 걔네가 몇천 마리인지 낮으면 이덕이 장난 아닙니다. 청년 어부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 모래문지 큰데 놔줄까요? 이 정도는 형 개수 아니죠? 네, 딱 됐어요. 와 30. 30. 30.2. 아니 이게 몇 마리야? 우와 대박입니다. 1kg 좀 넘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돈 계산하신 것 같은데. 1kg 얼마지? 우와 이게 바로 쏘가리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가오죠. 요 정도면은 쏘가리 회 비싸면은 얼마쯤 팔리나요? 두 마리 정도에서 1kg 되면 식당에서 15만 원. 우와 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제가 봤을 때 한 4만 원 될 것 같거든요. 얘 바로 킵할게요. 들어가라. 아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오늘. 자 그리고 눈치랑 모래무지랑 오늘 수확 괜찮은데 생각보다. 엄마 좋아하겠는데. 요새 어머니도 어머니랑 같이 하시는데 재밌어요. 어머니가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좀 낯가리시더라고요. 평생 아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데 하면 되면 나중에 말 틀면은 그때 떡상합니다. 거의 순자 엄마급인데 엄마가.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 싹 다 들고 가가지고 어머님네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그 힘들면 저 주세요. 진짜요? 아니요. 자 그럼 이제 잡아온 쏘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다 뒤졌어요. 숨쉬네 숨쉬네. 오야 쏘가리 이렇게 많다니. 여러분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생선 가지고 저래 이러실 수 있는데 요 정도 다 하면은 15만 원 이상 나가는 진짜 고가 오종입니다. 얘를 회. 아 제일 큰 놈을. 그다음에 꺾어 진짜 맛있어. 방금 욕하신 것 같은데. 얘랑 얘는 회 먹고요. 나머지는 네. 매운탕으로 한번. 이 귀한 거를 다 매운탕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몰래 먹어야지. 쏘가리 잡았다가 말 안 해서. 회 먹을 애는 피를 먼저 빼놓고 얘네는 손질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장갑 좀 가져올게요. 장갑이 아 저기 가져야겠다. 어부님의 해병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 큐트 하세요. 와 근데 여러분 쏘가리가 생명력이 대단한 게 샘을 받아주니까 라가리 뻐근거리면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얘를 피를 빼려면 이 아가미 쪽으로. 오랜만에 해서 무섭네. 에이 맨날 하시는 건데요. 확 한 다음에 어우 그냥 피가 오야 얘가 숨 쉴 때마다 나와요 피가요? 그러네. 회로 먹으려면 이런 식으로 피를 빼서 먹어야 민물고기의 특유의 잡내가 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숨 쉴 때마다 오오 그러네요. 얘는 이미 죽지 않았어요? 일어나. 괜찮아요? 피 그래도 빼야죠. 어 나온다. 그렇죠 피가 나오겠죠.
매운탕 거리는 간단하게 내장만 빼면 되는 거죠. 그쵸. 아 이게 또 어부님만의 내장 빼는 법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싹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이런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육식 어종은 떼는 게 조금 걸려요. 이게 좀 질기구나. 먹어도 돼요?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싹 다 손질해줄게요. 위에 것도 벗겨놔야 되나요? 이거는 반을 잘라주면 더 먹기가 좋아요. 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운탕에 넣으면은 지금 매운탕 짬밥이 어떻게 되시죠? 5년이요. 사실 세청 가든 10년 넘었죠? 22년? 우와. 그때 된장집 했었어요. 초기에 때는 갈비집. 그러다가 민물고기집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이 제일 낫대요. 특히 한탕강이 물살이 세가지고 애들이 육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탕강, 뭐 쏘가리 한탕강, 장어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라고 해요. 막 씹으려는데 맞나요? 맞아요. 다행이다. 와 여기는 핏물 됐네. 근데 피가 빠져야 폐가 좋대요. 하긴 이거는 뭐 먹고 살려면은 어째서 배가 고파서. 여기 내장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매운탕에 넣어서 드신다고 해요. 어부님이 혼자 따로. 저요? 자 여러분 지금 매운탕거리 손질이 끝났고 두 마리 살아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어머님 드려야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근데 이걸 또 여기다 두면 안 돼. 왜요? 고양이들이 다 먹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기다가 다시 고양으로 여기다 넣어서 엄마 딱 보여주면 이게 뭐야? 자 여러분 회는 피를 빼고 나서 칠 거고 매운탕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팅하나요? 이렇게 딱 넣어주고. 이거 진짜 시중에 파는 거네. 그 다음에 양념이랑 그거 어디 있어요? 엄마 편대 밀키트요. 어 설마 한탕한 청년어부의 세청 가든 밀키트? 여기 있어요. 오 진짜 이거 귀엽다. 엄마 양념. 이거 네이버에 그냥 한탕한 청년어부 밀키트 치면 나오나요? 무조건 나와요. 저번에 제가 먹어봤어요. 진심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만들어놔 진짜 힘들었거든요. 죄송한데 곰팡이분들 조금 생생내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물을 조금 더 넣고 가야 돼요. 그렇죠. 물 안 넣으면 구이잖아요. 구이. 휴, 늦게 터져서 다행이다. 잠깐 생각했어요. 우와 이거 진짜 미쳤다. 고양이들이 훔쳐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가리 다 나가야지. 고양이 너네 내장 먹어라. 내장은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없어질 거예요. 내장도 먹어요 고양이들이? 내장도 다 훔쳐가요. 고맙게도. 고맙게도. 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이번에 제가 설치했어요. 몽골 텐트. 오 어분이 요새 여기서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좋더라고 여기. 아 저 세청 가든 구석에서 찍는 줄 알았어요. 맨날 구석에서 찍었어요. 엄마 없을 때. 라라라따.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이거 캠핑 장비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다가 딱 끓여서 먹을 거예요. 의자 두 개. 밀키트 이거 진짜 맛있는데 배고파 죽겠거든요 여러분. 저희 한 끼도 안 먹고 와가지고 바로 소갈이 쳐잡느라. 파이 어떻게 해요? 파이. 밀키트의 종류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육수입니다. 새우랑 여러 가지 넣고 만든 육수고요. 여기다가 아나 솔직히 보리차죠? 이렇게 좀 끓이면 돼요. 양념은 조금 있다가 아닌가? 양념까지. 근데 양념 다 넣으면 안 돼요. 간은 매워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우와 쏘가리 매운탕 중짜 요 정도면 한 얼마인가요? 6만원인가 63,000원인가 그렇게. 이번 년에 가게 다 바뀌니까 이건 한 10만원 하겠네요. 식당에서 먹으면 10만원 하죠. 아 계좌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 끓여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거 같이 넣는 건가요?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에? 네. 근데 재료 이것만 넣나요? 오늘은 특별하게 봄에만 즐겨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달래. 달래 있어요? 엄마가 심어놓은 거 있는데 엄마 없으니까 빨리 가서. 또 혼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진짜 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줄이고 달래 캐러 가시죠. 어머니! 안돼 없어.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게 달래예요. 요거 쪽파 아니에요 이거? 이게 달래예요? 오 그러네. 여러분들 달래장 해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6공기 처먹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와 옆에 똥인데요? 지금 똥 만지신 거. 고양이 똥이다. 아니 똥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달래 진짜 제대로다. 이 정도만 넣을까요? 더 하면은 혼나요. 오 냄새. 냄새 좋아요. 어떻게 보실래요? 좋아요. 고양이 똥. 달래가 지금 먹어야 맛있어. 여기 좀 까줘야 돼. 고양이 똥 묻으니까. 어머니 오세요. 어머니. 깨끗해요. 어이 고양이 똥 같네요. 자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참게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밀키트 안에 참게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포박을 했어요? 못 움직이게. 냉동이라서 그 끈 채로 넣어도 되지 않아요? 끈도 우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짭짤하겠네요. 이 참게를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육수 차이가 엄청납니다. 게가 정말 육수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됐어요. 들어가라. 아 이것도 그냥 다 넣으면 되네요. 엎어버리면 돼요. 미나리. 오 미나리네. 근데 원래 빨간 고추가 있는데 라사. 이 정도면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오. 고양이 똥. 와 달래 자연산 끝이에요 이게. 쭉 끓이면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제 횟뜰 한번 가볼게요. 오 야 저기 가. 왜요? 고양이 우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가져갔어. 이거 열었죠 이거? 열은 거 같기도 하고 솔직히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내장 다 틀어갔어요. 아 고마워라. 잠처리 반. 오랜만에 떠가지고 근데 밑박하시네요. 자 밑에 딱 해서 내장 먼저 싹 따주고. 근데 이 쏘가리 쓸개는 별로 안 먹어요? 많이 먹죠. 아, 많이 먹어요? 네, 쓸개가 소주에 타 먹어요. 아 쏘가리는 솔직히 내장 다 먹어요. 아 진짜예요? 호일 같은 데다가 감싸가지고 거서 먹어요? 네. 어 얘 뭐 이거 먹었다. 뭐예요? 납자루 먹었어요. 오 진짜네. 어 나 무슨 방어 살 한 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납자루가 어부님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아 오랜만에 가지고. 밑밥 계속 치시네. 났어. 사브라이. 오, 잘 돼요. 오랜만에 해도 잘 되네.
밑밥 갈기 잘했어요. 우와. 내가 먹었던 것 중에 바닷고기보다 회가 맛있는 민물고기는 처음이었어요. 이야. 그거 아깝다. 와. 이거 매운탕에 넣어서 먹어요. 갈 때 사주시면 은혜 갖다 드릴게요. 아마 뺨치러 올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갈비뼈 제거. 아유, 어머님 이렇게 다르시네. 지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 안 되네? 됐어. 오, 이야, 롯나 깔끔. 여기도 이제 뱃살. 뱃살이잖아. 저 안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밑밥을 그렇게. 자, 이제 껍질 까면 되죠. 손잡이 딱 만들어 주시고. 어부님이 진짜 잘 까세요. 조금 저시네요, 오늘. 밑밥 까실 줄 알고 제가 먼저 깔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 진짜 저는 어부님이 이거 제일 잘 까시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요. 이야! 호피문에 한번 보여주세요. 문신은 잠깐 하고 올게요. 이야! 무서운데요? 문신할 때 이렇게 해야죠. 저희 창문 이렇게 열고. 이것도 매운탕에 넣어서 먹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을래요. 나머지 하나 더 까줄게요. 이야! 이 육질이 진짜 육고기 같아요. 오, 땅땅해. 거절 마세요. 손 아시겠어? 꼭지도 회로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꼭지가 뭐 먹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리발. 뭐야? 커요. 야, 먹자마자 잡혔네. 이렇게 그물 안에 쳐먹었구만. 꼭지는 워낙 작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되더란데. 밑밥의 신 나왔습니다. 워낙 작아서. 와, 진짜 얘는 쉽진 않다. 이야, 역시 내가 청년어부다. 이게 최선이에요. 라싸. 싸우라. 와, 똑같이 갈비뼈 싹 날려주고. 와, 이 뱃살 남기셨네요. 또 이게 뱃살 먹어야죠. 이거는 한 입에 한 점. 왠지 알아요? 왜요? 싸기 힘들어요. 오케이. 야! 탱탱하죠, 근데? 우와, 진짜 탱탱하다. 꼭지나 쏘가리는 디스토마가 없나요? 확률이 적어요. 아예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안녕히 계세요. 자, 얘네도 바로 딱 들고 갈게요. 딱 추치기. 자, 여러분, 이제 쏘가리 썰어볼 건데, 사장님, 두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큼지막하게. 이야. 아, 사장님, 저 이거 한 두 배 두껍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Yeah. 이 정도면 돼요. Yeah. 아, 사장님, 세 배. 예. Yeah. 그게 딱 맞는데? 너무 맛있겠다. 진짜 자연산 가짜맛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보통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넣어놨다가 먹잖아요. 그죠? 네. 양식이에요. 이거 다 자연산입니다. 끝입니다. 이야. Yeah. 자, 여러분 이제 먹어볼 건데, 어머니 이거 뭐 찍어 먹을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있어요. 어디요? 엄마 거. 아니, 설마. 40년 묵혀온 이 장을. 이게 된장을 먹어야 맛있대요. 쌈장 아니고 된장이요? 된장이요. 우와. 여러분, 이게 진짜 찐이거든요. 우와. 된장을 찍어 먹은 거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배우야, 배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잡은 쏘가리랑 꼭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꼭지 한 점씩. 이게 이렇게 해서. 된장 올리셔도 돼요. 네.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된장이 처음 먹어보는데. 짱하셨죠? 추베르? 추베르? 요새 뭐 미는 거 하나 있으시지 않아요? 그때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코스프레하고 뭐 하나 찍었었거든요. 제가 추베르 혼자 하니까 만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먹엉먹엉 보고 형 아무거나 해.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 둘러보다가 항아리 이러고. 제 추베르 먹엉먹엉. 추베르 먹엉먹엉. 이 꼭지 기가 막히네요. 된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와, 꼭지 회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블루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블루길 회도 약간 이런 맛이어가지고 초짜 형님이랑 블루길 찍었을 때 블루길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꼭지랑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쏘가리를 참 꼭지를 먼저 먹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두꺼운 거 한번 가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먹엉먹엉. 추베라. 와, 꼭지 쓰레기예요. 와, 이거 완전 달라요. 진짜 쏘가리에는 기름기 없는 방어 같아요. 약간 식감이.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뱃살. 바로 먹어볼게요. 먹엉 추베르. 꾸덜꾸덜. 진짜요. 사리는 거 아니죠? 에? 광어 진놈이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뱃살이 더 맛있어요. 뱃살이 엄청 조금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뱃살에 기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쏘가리는 보면은 기름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에.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부니처럼 한다 그러면은 쏘가리 누가 안 줄 것 같아요. 출베르. 먹어먹어. 먹어먹어 정확한 톤이 뭐예요? 맨날 바뀌어요. 어쨌든 먹어먹어. 새로운 거 하고 싶다. 새로운 거 발견. 먹어먹어. 와, 말이 안 돼. 지금이 맛있어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추울 때 운동하면 살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동면드라이 전에 잡힌 애들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살 꽉 채우니까. 드디어 매운탕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잊지 못했습니다. 좀 건방지신데 심사해도 되나요? 아, 좋습니다. 제가 또 곰팡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사 먹어도 된다라는 거를 또. 그렇죠. 심사 한번 들어갈게요. 밥 좀 주세요. 은혜도 매운탕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어부님이 밀키트 한번 주셔가지고 집에서 은혜랑 먹었었는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달래가 또 들어가니까 맛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더 좋아졌나요?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봄 향기. 후배래? 와, 달래 지린다. 어머니 혼나도 되겠는데요? 달래 알이 맛있네. 알이 약간 생선 눈알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드실래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 드실래요? 네. 안 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예! 맨날 지는 것 같아.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토스. 그건 찌를 찍구나. 먹어 먹어. 왜요? 뭔가 터지는 느낌 났어요. 맛은 안 나죠? 이빨에 꼈어요.
오, 맛있어요. 어, 이거 누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맛이 나요. 누나에서 맛이 나요? 네. 아, 그럼 누나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 생수 누나를 잘 안 먹어요. 어릴 때 아빠가 이거 비비탄이라고 하고 줘가지고 아빠가 트라우마 심하게 심어줬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를. 오이! 씹어보세요. 근데 이게 씹을수록 맛이 나요. 고소한데요? 근데 톡하고 터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비비탄이 맞네? 생각보다 되게 세게 짓눌려요. 근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 자, 드디어 이 껍질도 맛있죠? 맛있어요. 껍질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베르? 멍멍. 이 껍질이 너무 부드럽고 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살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치베르? 먹은 치베르.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와. 가시가 없으니까 우선. 진짜 가시가 큰 가시대랑 갈비대하고 끝이에요. 바닷고기랑 맛이 또 살짝 다르죠.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연한 것 같아요. 우와. 와, 어우, 수비력도 안 하고 쳐먹고 있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제가 봤을 때 한탄강 청년어부의 밀키트 덕이 아니라 달래지 않을까. 아, 맞아. 고양이. 장난 여러분, 제가 먹어본 매운탕 중에 제일 맛있다고 자부하니까 여러분은 많이 사먹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절대 이거 돈 받고 한 그런 거 안 하고요. 쏘가리 3마리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회 한 점씩 딱 하시고 편하게 먹을까요? 네. 저 두 개 먹어도 돼요? 두 개 드세요. 세 개 먹어도 돼요? 네, 저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은근히 쓰레기 만든 고단수. 된장 찍어 먹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된장이 진짜 쌈장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상추에다 된장, 마늘, 고추 딱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럼 그건 쌈장이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초베르.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오늘 어부님 진짜 너무 고생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한탄강 청년어부 구독자요 많이 부탁드리고 밀키트 많이 사서 먹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제발요. 한 말씀 하세요. 하겠죠, 저는. 제발요. 빵이요. 하실 수 있나요? 빵이요! 빵이요!